대국시 립스장. 참고로 지금 보유 아이템이 그 뭐가 있냐면요. 대국프리 무제한 29,700원짜리. 지금 그걸 운영자님이 넣어주셨어요. 운영자 태국님. 이번에 한게임 장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태국님이 그 이번에 태국님이 그거 담당이래요. 그 뭐냐, 이번에 그 장기 대회 담당이래요. 그래서 인도 캡처. 됐어. 근데 이거 설정 윈도우 캡처를 꼭 이렇게 오래 걸려. 이게 메모리 문제인가? 됐어. 좀 추가 연습을 해볼게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와, 뭔가 먹힌 것 같았는데 이겼네? 외통이었구나. 급반전. 급반전이었어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빼버리면 되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졸라게 말렸는데. 아이씨, 브레탱 테브라이.
이번 판은 망한 것 같고. 에휴.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농투할 거잖아, 또.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잡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이게 답이 없네.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하늘로 못 이기고 있거든요.
장군 때릴 거냐?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에라이. 아, 어디선가 망했구나. 아이고야. 어디선가 망했어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근데 나 큰일 났다. 지금 쉬말았다. 장군, 멍군.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장군, 멍군. 서로 털자.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와, 이렇게 이겨버리네. 그래도 일단 요 난이도에서는 쓸 수 있는 수가 좀 많네요. 은미님이 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는 게 자꾸 두려워 나. 지는 게 계속 두려우니까 나는 그냥 계속 무승부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물 점수로는 졌는데 지금 이게 외통이거든요. 외통이라서 이기는 거거든요.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게 쟤 또 농포라고. 그러면 아예 그냥 농포에 대비해버리고 가고. 장군 때려버리고 멍군. 상도 해버리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왜 자꾸 나 하늘로 걸려?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왜 자꾸 내가 하늘로 걸리지? 나 그거 싫은데. 출전자 같아서요? 같아서가 아니고 진짜 출전자인데? 아이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군가가 뭐를 뚫어야 돼요, 지금. 근데 파하하하니까 지금 약간 비웃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파하하하니까 그냥 히읗 두 번 쓰세요. 어디 갈 데가 없네. 땡길 건덕지 없다 뭐래.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못 건드리죠. 그리고 장군, 장군. 멍군. 그러면 장군, 멍군. 잡고 장군, 멍군. 하수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든 깨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장을 장군, 서면 되죠. 마가 일로 못 오니까. 멍군.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끌어내야 되는데. 말을 어떻게 끌어낼 방법이 있나? 이 말을.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외통의 경우가 생각이 안 난다, 지금. 저기 예전에요. 어떤 팬이 골든벨 관련해서 그렇게 그런 식의 채팅했다가 블랙당한 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채팅하다가 블랙당한 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끝났네.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뭐냐? 제 멘토는 따로 배정돼 있는 분이 있으시고요. 저는 그분한테 뭔가 막히는 수 있으면 이제 다시 보기 저장돼 있는 것 같다가 화면 캡처 떠가지고 그분한테 카톡 보내드리면 되고요. 지금 뭔가 기분 나쁘게 이안 그래도 이 컴퓨터가 계속 지금 AI 대전을 안 그래도 기분 나쁘게 계속 한만 주고 있는데. 상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닉네임 아니고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쟤또왜쟨왜또 불안하게 마상 상마야?
장군. 멍군. 차는 모두 생존했고.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아, 외통을 때렸어야 됐는데. 진짜. 장군, 멍군. 지금 어쩌다가 빡게임이 돼버렸어요. 지금 몇몇 분들 때문에. 장군, 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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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 멍군. 장군. 멍군.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인 감각은 그냥 한지 오래됐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주변에서 장기하네 해가지고 그냥 몇번 두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제 며칠 연속으로 진짜 집중적으로 한 거는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먹히는 걸 두려워하고 공격을 안 하면 서로 공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승마의 이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감각이 좋을 때하고 안 좋을 때하고 차이가 좀 엄청나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뭔가 이런 이런 흐름 이런 거는 보이는데 장군, 멍군. 이래야지. 이래야지 만일의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왔으면 한번 더. 인생이 참 어렵다고? 장군, 멍군. 저 차는 없어도 돼, 이제. 장군, 멍군. 장인데? 장군, 멍군.
장군, 멍군. 꼭 저렇게 자기 스펙 자랑하는 놈들 있어. 그건 님이 방송하세요. 멘사고, 서울대고, 프로기사고 하면. 꼭 저런 사람들이 허탕 피운다? 방송국 한번 볼까요? 거 봐.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내가 고의 보내주지 못하지. 안 그래도 지금 판 꼬여 죽겠는데. 멍군. 에라이 저 사람 때문에. 상마의 위치를 저런 선택해주세요. 사람처럼 막그 상대 누구 심리 흔드는 채팅하는 거 대국을 시작합니다. 저런 게 제일 못된 놈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사는 써요. 장군, 장군인데? 멍군. 장군, 멍군. 포로 농락을 좀 했고요. 장인데? 장군, 멍군. 멍 때리겠지. 장군,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내가 저 이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가운데에 포가 이 초가 이쪽으로 오는 이상 바로 장군이었기 때문에 바로 외통을 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런 거 하려고 아까 마상 다 던진 거예요.
항마의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이쪽을 열어. 그러면 피하면 되지. 장군, 멍군. 장군, 멍군.